야미 일상 노트는 인덕원 코다리 맛집을 가기 위해서 인덕원 전철역 4번 출구를 나와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길을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4번 출구 나와서 2분 정도 걸어가면은 오른쪽에 스타벅스가 나오면 오른쪽으로 돌아서 직진 3분 정도 걸어가면은 바로 그 맛집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가 속초 코다리 집이 맛집이고요. 야미 일상 노트는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찾아오게 됩니다. 네, 여기 맛집은 코다리 정식이 9,000원으로 가격도 착하고 맛도 아주 좋습니다. 특히 지역 양조장에서 만드는 막걸리를 무료로 무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성비가 착하고 맛도 끝내주고 막걸리 무료 무한 제공을 하니 이 정도면 최고 아닌가요? 네, 여기 자전거 부대들이 온것 같고요. 네, 부대가 아니죠. 동호인이죠. 네, 자리가 없나 봅니다. 다시 들어갔다 나왔고요. 네, 그래서 이 집은 이와 같이 항상 줄 서서 조금은 내게 해야 되는 그런 맛집인 것 같습니다. 네, 손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다리는 명태 한 종류로 그 지방 함량이 비교적 낮고 그 쫄깃한 식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 맛이 아주 일품이죠.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이 다이어트에도 좋기 때문에 아주 즐겨 찾고 또 여성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다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음식입니다.
오시는 것 같은데 자주 오죠. 당연히 자주 오죠. 아 그래요? 네. 뭐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이 집에? 특징은 가성비 최고. 아 네. 아, 우리나라에서 예예. 예. 이런 집도 없고.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막걸리 무제한. 아, 아, 그, 최고 제기. 아 예. 아, 아 최고지. 일본 제기가. 아, 그렇군요. 맛은 어떻습니까? 아, 가, 맛이요? 네. 진짜 좋죠. 좋죠. 아, 제가 여기서 한 10번째 왔는데 너무 좋아요. 아, 다른 그래. 동네에 많이 오거든요, 여기. 아, 예, 예. 아, 예. 맛있는 사람들이랑 멋있는 분위기를 느끼려고 옵니다. 아, 나는 아, 주변 사람들 너무 추천을 해, 맛있다. 늘. 가성비 좋고. 늘. 아,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여기 최고입니다. 아, 예. 아유. 초벌을 쪼개는 건데요. 아, 초벌? 예, 예. 예, 예. 근데, 15마리에 예. 양념, 계약돼갖고 일단 끓여놓고, 예. 식혔다가,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이리 옮기는 거예요. 걸리니까 아, 아. 해놓고 우리는 가자. 오시면 재료는 어떤 거 구입해가지고 오시나요? 속초에서 직접 코다리가 와갖고 네. 이 길이는 42cm 코다리 한 마리에 아. 42cm. 네. 좋은 거는 이 등이, 네. 코다리 이 등 부분이 네. 조금 붉은 조금 이 속 자체도 네. 이 상태 이 자체도 붉으스름하고요. 등 자체도 신선도. 아 등이 붉고 붉은색이 나와야 되고. 네. 이 눈알도 이렇게 선명해야 돼. 그래야 신선하다 그런 예, 얘기죠. 예. 그러면서 코다리 자체가 이렇게 통통하죠. 아 예.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무 떡볶이가 이제 다 들어가서 졸이면 한 7분. 7분 정도 졸이면 이 색깔이 이제 붉은스름해져요. 거기서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비법이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아, 여기에? 예. 예. 아무래도 무도 들어갔고, 떡볶이도 들어가고, 다른 집은 조금 끼들한 걸 쓰는데 저희는 쌀떡볶이를 절단을 써요. 여기서 깊은 맛이 나온대요. 청양고추. 아 그래요? 예. 약간 매운맛도 좀 나게 하면서 예. 청양고추를 예. 예. 차단이 많이 넣어야 맛이 나요. 다 된 건가요? 예, 여기서 이제 예. 했고 이제 갑오징어 네. 이제 했으니까 여기다가 갑오징어만 넣으면 갑오징어 코다리 갑오징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 네. 갑오징어가 요즘에 비싸가지고. 아 이게 갑오징어는 손질해 놓은 거고, 그죠? 네. 코다리 네. 나왔을 때. 카메라 익을 것 같아. 카메라. 맞아. 불 많이 섰어요.
그래서 우리까지 딱 놓고 앉아서 기다리셨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그게 없어진 거예요. 저 안에 있는 양념. 그게 이제 비법이에요. 그럼 그 비율이. 네. 그 비율에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아, 이게 이제 완성이야? 네. 아이고. 비주얼이 아주 괜찮은 것 같잖아요. 갑오징어 맛있어 보이잖아요. 네. 하나 먹어봤는데 코다리 맛이 같이 그래. 콜라겐이 엄청 많이 들어요. 그래서 피부 미용에 아주 좋다고. 콜라겐 맛이 맛있어. 맛있었다. 달지도 않으면서 빵 어디 가면 막 조림이 엄청 맛있어요. 그냥 어디 맛집 가보면 그거 나름대로 멋은 있는 것 같아요. 왜 사람들 많이 찾아가는 거 같아요. 이게 길이도 이 집이 적당하게 해가지고 쫀득쫀득하다고 해야 되나? 코다리가. 조직감이 아주 맛있네. 그렇죠. 바다의 맛. 이번에는 여기 속초랑 속초 동해바다 냄새가 나죠? 네. 아, 하필 속초. 왜 오징어가 코다리가 속초에서 오는 거야? 바다를 바라보면서 먹으면 진짜 오징어가 훨씬 분위기도 살고 맛도 살고 그런 것 같은데 여기서 먹어도 속초의 맛이 그냥 느껴져요. 그렇죠. 네. 이게 뭐 반건조한 거잖아. 꾸덕꾸덕하다라고 해야 되나? 네. 또 술을 좀 많이 드셔도 괜찮은 게 이 코다리가 메티오진하고 타우린이 있어가지고 간세포를 또 해독을 해줘. 술은 얼마나 주고. 근데 너무 지나친 거는 이제 과외 불급은 안 됩니다.